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면가마 국수 삶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국수를 먹으려면 면가마 밑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워 물부터 끓였습니다. 물이 끓으면 국수틀에 메밀 반죽을 넣고 눌러 메밀국수, 막국수, 냉면 등을 만들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산 김준근 화백의 작품을 보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19세기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2인 1조로 한 사람은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온몸의 힘을 다리로 모아 사다리를 밀어야 했습니다. 밀어내는 힘으로 인해 반죽은 국수 면발 모양으로 떨어지며 밑에 있는 사람이 저어 완성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의 막국수 기계나 냉면 기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을 기계가 맞느냐 아니냐 차이뿐이죠. 면가마의 바로 밑을 보시면 물을 끓이기 위해 불을 피우고 있고 그 옆에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검은 모양의 나뭇가지들이 아궁이 입구 쪽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불길의 중심이 어디인지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온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또는 불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면가마 밑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면 가마솥 바닥의 열기가 전체적으로 닿으며 물을 끓이게 됩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면발에 따라 끓는 물을 사용할지 말아야 할지 정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불이 너무 강하면 국수 면발이 반쯤 떠 있는 상태로 둥둥 떠다니며 전체적으로 익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 속에 잠겨 익는 것과는 다른 면발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면이라도 부분적으로 다른 식감을 낼 수 있고 상태는 나빠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건은 물을 회전시켜면 좋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했던 아궁이에서도 물을 회전시킬 수 있는데요. 불을 입구 쪽 바깥으로 꺼내놓는 것만으로 물을 회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가마솥 바닥 한 곳에 열이 집중적으로 닿아야 합니다. 불을 아궁이 바깥쪽으로 꺼내놓으면 위쪽으로 열을 보낼 것 같지만 아궁이 속으로 열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원리로 불을 꺼내놓거나 말거나 하며 물을 회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가스불로 조절하는 화구가 많습니다. 면가마 한 부분에 불을 닿게 만들어 물을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물이 회전하면 속 내용물도 따라 회전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이 면을 휘젓거나 하지 않아도 물 속에서 회전하며 잠기며 골고루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런 면가마를 사용하는 곳은 수타 소바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유가 메밀가루의 끈기 때문입니다. 아니 끈기가 없어서입니다. 물에 들어간 국수는 서로 붓기도 해서 젓가락으로 저어주면 좋은데요. 끈기가 약한 메밀국수는 휘젓다가 끊어지기 십상으로 물에 회전시켰습니다. 면가마 속에서 물이 회전하지 않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물이 끓으며 내는 거품이나 불규칙한 회전으로 인해 만에 하나 잘 만들어 놓은 소바면이 끊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정까지 놓치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는 지혜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